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든간에 이탈리아의 락 그룹 MENESTAI는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세계적인 음악 활동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21년에 보컬 다미아누 데이비드, 베이시스트 빅토리아드 안젤리스, 기타리스트 토마스 락이, 드러머 에단 토치오로 구성된 이밴드는 유럽의 가장 큰 노래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이후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보드 락 차트에서 딱 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랭키 발리의 BGGIN, I Wanna Be USLAV 그리고 SUPR의 모디엘. 그들은 또한 최근에 최고 신인 아티스트를 포함하여 두 개의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후보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TONIGH CHIPTY SHOW WITH GIVI FELON과 SATURDAY NIGHT LIVE라는 표제를 달고 노마의 거리에서 연주하고 다른 거리 공연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군중을 모으는 것은 그들의 다음 콘서트를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이번 달초 그들은 로마의 상징적인 서커스 맥시무스에서 7만 명의 매진된 군중에게 연주했고 이번 주 일요일에 처음으로 등장할 코첼라, 룰라팔루자를 포함하여 미국의 가장 큰 음악 축제들 중 일부에서 공연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들은 티켓이 빠르게 팔리고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미국,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그들을 데려갈 그들의 첫 번째 월드 투어에 착수할 것입니다. CNN 특파원 마리아 산타나는 그들이 시리우스 XM의 스몰 스테이지 시리즈의 일부로서 그 도시의 HOUSE of X에서 더 작고 더 친밀한 군중을 위해 공연하기로 예정되기 전에 뉴욕의 MENESKIN을 따라잡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유성적인 부상, 그들의 초라한 시작, 그리고 KING of Rock and ROL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다음 월드 투어에 들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스 프레스윗, 그리고 그들이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서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는 길고 명확하게 편집되었습니다. 산타나, 그렇다면 모아나 스킨. 토마스 락이 모아나 스킨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네스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드 안젤리스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연주를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음악 콩쿠르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고, 아직 이름이 없어서 덴마크어로 무작위로 단어를 말해서 그들은 그냥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었던 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완전히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미아노 데이비드네, 정말 미친 여행이었지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모든 단계들 우리는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지난해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락이 제 생각에 우리는 지난해 동안 놀라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이기팝의 노래도 이런 것들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더 스톤즈와 함께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정말 있지, 정말 있지, 정말 있지, 정말 있지, 정말 있지, 정말 있지, 정말 있지. 지금 여러분은 경기장을 7만 명으로 가득 채우고 있고, 8만 장의 티켓을 매진시키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연주할 곳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땠나요? 드 안젤리스 로마에는 진짜 락신이 없기 때문에 밴드가 자신들의 것을 연주하기를 원하는 클럽이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가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곳에 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버스커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길거리 아티스트들과 최고의 장소를 두고 싸웠고,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했지만, 보순. 그리고 나서 유로비전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요?
데이비드 그것이 이탈리아 밖에서 우리의 실제 첫 창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탈리아와 이탈리아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것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정적 더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우승하는 것은 어땠나요? 이탈리아가 유로비전을 우승한 지 30년이 지났고 거기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정메인 나겔롤로 우승하는 것은 어떤가요? 나극이 내 말도 안 됩니다. 데이비드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 밖이었습니다. 드 안젤리스 대 모두가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유로비전 우승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에 유로비전에 가져온 것은 기본적으로 앨범 전체 것 중 하나였고 신선했고 우리에게는 매우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유로비전에 가져온 것과 목록에 적은 것 사이에 많은 일관성을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작년에 가장 성공적인 록곡으로 변하는 BGGIN을 발표합니다. 제 말은 저는 지난해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께 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맴돌 뿐이고 그리고 나서 저는 자 그냥 나가요. 데이비드 네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홍보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틱톡의 잘못이에요. 방금 입소문이 났어요. 우리는 그것에 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틱톡에서 입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 노래죠? 그것은 트웬티 발리와 포시즌스의 커버이고 저는 여러분들과 포시즌스보다 더 다른 스타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DANGLIS 사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연주했고 매우 다른 노래의 커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저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WOMANIZER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 다른 것을 해석하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엘비스 영화의 IFI Can DREAM을 만들기도 했고 엘비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땠나요? 제 말은 TH King of Rock and ROL을 들었죠. 데이비드, 우리가 큰 거래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여러분은 그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비스 커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비스의 노래 중 하나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뻤고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의 노래를 엘비스 노래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번의 VMA 후보에 올랐고 빌보드 차트의 세 번째 1위 곡인 SUPRMOD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TANCLIS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슈퍼모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슈퍼모델이나 슈퍼스타가 되는 척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에서 3개월 정도를 보낸 후에 작곡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그들이 최고의 옷, 최고의 친구, 최고의 클럽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약간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처럼 우리가 직접 봤을 때 그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클럽 손 같아요. 아주 더럽고 클럽 빛이 웃음. 여러분은 유럽의 롤라팔루자처럼 다양한 축제를 해보았지만 이번 주말에 시카고에서 롤라팔루자를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롤라팔루자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기 미친 정말 크네요. 드 안젤리스 미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큰 것 같아요. 데이비드 우리의 첫 번째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첼라에서 연주했습니다. 커만. 웃음 드 안젤리스 이런 맞아요. 코첼라. 우리는 이번 여름에 이 축제 시즌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유럽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첫 번째 축제입니다. 나기 여름을 위해 네? 여러분은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노래하지만 우리에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단한 이탈리아 가수들이 있고 그들은 로라 카오시니, 에로스 라마주키, 일골로드, 스페인어로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데이비드 왜 안 될까요? 드 안젤리스 스페인어로. 데이비드 저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로 들리는 음악을 듣기 때문에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 여러분은 여행을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은 라틴 아메리카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적인 충격이 있나요? 데이비드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단밖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 가본 적이 없고 그곳에서 놀았던 적도 없지만 물론 저희는 그곳 사람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웃음은 흥분하고 더워지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빨리 놀고 싶습니다. 티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을까요?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영성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여러분은 명성이 이렇게 유명할 때 특정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예술가들은 저는 정치인이나 활동가가 아니라 엔터테이너라고 말합니다. 드 안젤리스 넷, 우리에게 그것은 자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악력이나 다른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또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위해 우리는 가솔린 위에서 춤을 출 거야. 나는 노래를 불렀고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데이비드 그 말은 정말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곡 중 하나는 닥치고 행동하라는 의미의 ZITTIEBON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행동하는 것을 곧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드 안젤리스 아니요, 전요. 여기서 어디로 가시나요? 드 안젤리스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우 자유로워요. 우리는 단지 계속 연주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놀라운 공연들과 투어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영감을 얻고 그것을 음악으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단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계속해서 나아지고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